감사합니다. 제가 보라성 교회를 사실은 일찍 와봤어야 되는 성전인데 오늘 처음 왔습니다. 감개무량합니다. 그리고 아까 이용규 목사님께서 서평하시면서 참 축사해야 될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은 뭐 제가 중언부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송일현 목사님께서 큰 집에 8년 동안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시절의 8년은 참 피눈물 나는 환경입니다. 방금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못하시고 내려가셨는데 참 피눈물 나는 환경입니다. 어쩌다가 저도 거기서 한 8년을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지도반장 오셨다는데 지도반장이 이제 거기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안에서는 헌병대장 같은 거. 거기 사는 사람도 대장입니다. 대장. 저는 그런 거 못해봤어요. 한 달이면 양평에 제가 사는데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전주에 조그만 교회에 거기 봉사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은 또 예장 통합 쪽 목사님인데 어쩌다가 이 목포 교도소에서 2년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또 16년 6개월을 살으셨어요. 그리고 송 목사님 부하로 있었던 김태총이가 대한민국의 이것 왕이잖아요. 제가 들어가기만 한번 만나가지고 또 친구가 됐어요.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났죠. 우리 송 목사님 같은 인생은 제가 이렇게 해본 바로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.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. 그 질곡을 뚫고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저희들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을 보스로 모시고 자기 모든 건 죽이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사신다는 게 참으로 제 같은 소견으로만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눈물이 흘렸습니다. 목사님 건강하십시오.